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안녕하세요. 풍경을 낚는 앵글러 풍락입니다. 아,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소나기 소식도 있고 일기가 고르지 않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가까운 6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천에 있는 대관지에 왔습니다. 이 대관지는 작은 소루지인데 개체수가 상당히 많죠. 잔챙이부터 시작해서 대물까지. 그래서 여기 수도권 조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항상 잘 찾지 않았던 곳인데 요즘 그래도 고기가 좀 나온다고 해서 우리 장발조사님께서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아요. 장발조사님께서 이쪽에 한번 들어가 봐라 해서 도움을 받아서 오늘 여기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 일단 외래어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 토종 잔챙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대물도 많고요. 올해 한 70% 정도 해빙이 됐을 때 제가 여기 이큰붕어 줄령님하고 같이 한번 들어왔다가 둘 다 한번 시원하게 꽝을 맞고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처음 왔네요. 오늘 소나기 소식이 계속 있는데 지금 계속 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중 낚시를 하게 되네요. 이 카메라 때문에 우중 낚시를 피하는데 수요일부터 또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수목금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월화 나오지 않으면 낚시 영상을 올릴 수가 없기에 오늘 좀 무리해서 출조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마름 쪽에 긴 데를 폈고요. 맨땅 쪽에는 조금 짧은 데를 폈어요. 그래서 38, 38, 36, 34, 32, 그 다음에 30 이렇게 해서 8대를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아직 낮이니까요. 아마 어두워지면 본격적인 낚시가 시작되겠습니다. 미끼는 모두 옥수수로 달았고요. 채비는 지금 그 합사 양봉돌로 되어 있습니다. 양봉돌이 양바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충주 갔다 오고부터 귀찮아서 지금 외바늘 원봉돌로 하는데 항상 못 바꾸고 있어요. 비도 막 오고 그래가지고 원래 그냥 있던 채비로 오늘은 그냥 하겠습니다. 귀찮아서. 아 그리고 우리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우리 유튜버님 중에 꽝손맛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예전에 금산 소류지에서 낚시를 하다가 이렇게 담배꽁초를 이제 버리는 광경을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목격을 하셨나 봐요. 일단 우리 똥꾼이 되지 말자, 쓰레기는 잘 치우고 가자 이렇게 늘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그 모습이 아마 꽝손맛님 눈에 띄셨나 봐요. 그래서 한참 많이 뭐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꽝손맛님 이하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잿더리를 이렇게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도 쓰레기는 잘 치우고 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배꽁초는 가끔 이렇게 버렸던 그런 습관적인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폭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땀을 막 한 바가지로 흘렸어요. 옷이 다 젖었는데 팬티까지 다 젖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낮 시간이고 미끼는 달아놨는데 어차피 입질 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차에서 에어컨을 좀 틀고 옷을 좀 말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따가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就是那边 love you when your heart is tired. Cold hands, red eyes, parked your bike, submit night. The bins there for weeks. You don't know what goodbye means. Just roll up, cigarette, just forget about this mess and wait.
7시 30분입니다. 아, 금방 저녁 식사를 했고요. 어차피 여기 밤에 나온다고 하니까. 낮에는 지금 살치들이 많이 보이네요. 해는 지금 떨어졌고요. 옥수수 깔아놓은 건 다 똑같고 대편성 좀 새로 했습니다. 그 이큰무어 우리 줄령님이 조금 앞으로 긴 데를 쳐봐라. 그게 조항이 좋았다 해서 지금 제가 원래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최대한 많이 이렇게 탐색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긴 데를 옆으로 이렇게 많이 피죠. 그리고 짧은 데가 조금 짧게 이렇게 요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여기가 지금 긴 데에서 입질이 자주 들어온다고 하니까 지금 식사를 한 다음에 대편성을 얼른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가운데 그 38, 40, 36 그러니까 38, 40, 36, 34, 32 그 다음에 이쪽은 또 혹시 몰라서 이렇게 짧은 데 세 대를 폈어요. 뭐 짧은 데라 해도 뭐 32, 30, 29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대편성 새로 하고 조금 한 1, 20분 있으면 케미를 꺾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밤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또 더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2시간 정도 비가 내려서 차에 피신해 있었는데 다행히 비가 더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밤낚시 한번 잘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습니다. 9시 좀 안 되겠는데. 9시가 조금 안 되겠습니다. 8시 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1시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9시 정도에 제일 짧은 데에서 8시 한 마리가 나와줬고요. 12시가 다 돼서 그 바로 위에 3위대에서 9시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다 옥수수를 먹고 나왔고요. 그 이후로 간간이 입질이 들어오긴 하는데 붕어 같지는 않습니다. 좀 빠르거나 허참질이 나는 걸 보면 붕어 같지는 않고 지금 이 잡곡이랑 이렇게 심하게 덤비는 건 아니지만 잡곡이랑 같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쉬었다가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월척급을 한 마리 볼 수 있게 애써 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Pain is never really permanent, but damn it hurts, man. I could feel all of the turbulence and it's concerning. I've been searching for a purpose. 지금 7시가 되었습니다.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한번 집중해 봤는데 한두 번 올라와 줄 알았는데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어쩌다가 그 살치 입질 같은 것만 살짝 들어오고요. 지금 이쪽 대관지는 수도권에서 워낙 가까운 소류지라서 많이들 찾아오시죠. 그리고 요새 그 조과가 조금 괜찮았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추천을 받고 오긴 했는데 갑작스러운 뭐 소나기 탓인지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뭐 세 마리가 나왔어요. 8시 2마리, 9시 하나.
월척은 못 봤습니다. 아, 근데 이게 수도권에서 가까워서 조사님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좀 이 쓰레기 문제들이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붕어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 뭐 깨끗하고 예쁘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이 지금 뜨거운 여름이 좀 며칠 계속 됐었잖아요. 뭐 그런 탓인지 수온이 급상승해서 그런 것인지 아무튼 뭐 이렇게 붕어가 이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수요일부터 또 장마 전선 북상 얘기가 있고요. 이번 주는 일기들이 이렇게 고르지 못합니다. 낚시 출조하실 때 항상 유의하시고요. 다행히 그래도 주말에는 우리 주말꾼 시청자분들은 네, 날씨가 좋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신 것 같습니다. 아, 경기도 이천에 대간지에 들어왔는데요. 역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뭐 한번 와보긴 했는데 역시 그 초봄에 3월달이나 해빙기 아니면 한겨울 얼음낚시 이때 들어오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우실 것 같습니다. 모기 어제 얼마나 많이 뜯겼는지 모기가 엄청나네요. 모기 해충 관련 준비도 단단히 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이천 대간지에서 풍경을 낚는 앵글러 풍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대간지 붕어입니다. 8치 2마리, 9치 하나. 이렇게 3마리 얼굴 보고 갑니다.